지주님. 지주님 혼자 되신 지 얼마나 되셨어? 저기 애기 아빠 돌아가시니까 우리 애기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이니까 5학년 때면 3년 전이에요. 네. 그 안 그래도 깝깝한 생활에 안 그래도 깝깝한 생활에 아저씨 보내고 나서 참 죽겠죠. 어? 진짜 미치고 팔딱 뛰겠지. 그래도 의지는 좀 하고 살았는데 응? 어떻게 그 무심하게 가고 나니까 어? 애만 나한테 응? 던져놓고 간 것처럼 야속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응? 근데 어쩌겠어요. 팔자가 그러신 거. 그 기준님 같은 경우에 지금 뭘 할 줄 아는 건 있으세요? 저는 평생 판매만 했어요. 그러니까 뭘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네. 그렇게 보내고 나니 진짜 세상 막막해서 어떻게 사셨대 지금까지? 응? 진짜 세상에 나 혼자만 떨어져 있는 사람처럼 저기 그 바닷가에 죄악돌 하나 떨어져 있는 것 마냥 응? 그냥 물이 쓸려오면 쓸려오는 대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어? 일로도 흔들리고 절로도 흔들리고 그래봐야 기준님한테는 도움이 되고 덕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응? 기준님 이런데 많이 다니시지 네? 많이 다니시면서 뭐 하셨어? 좀 맞구나. 어? 살지. 다니시면 뭐해. 응?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내가 하루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. 내일이 아니라 지금 어? 한 시간 뒤에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분이 응? 다니시면 뭐하냐고. 아휴 참 그냥 불쌍하대요. 불쌍하시대. 내가 지금 당장 뭐를 지금 하면서 산다 하더라도 어? 내 앞날이 깝깝하고 어? 진짜 누가 1억 천금을 갖다줘도 어? 깝깝해갖고 어? 한 시간 앞도 1분 앞도 어? 한숨만 쉬고 사신다 하시는데 기준님 돈도 싫어? 돈도 싫고 다 싫어? 어? 지금은 돈 필요하지요. 아니 지금은 필요하지. 애를 키워야 되고 내가 가정을 꾸려나가야 되니까 어? 그거는 내가 진짜 기본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필요하신 거고 기준님 마음속은 이도 싫고 저도 싫고 다 싫은 사람이야. 모든 게 그냥 다 만사가 다 싫고 만사가 다 귀찮으신 분들.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더 하셨대. 그래도 작년, 재작년 세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한번 살아보려고 진짜 열심히 뛰고 했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진짜 모든 걸 다 놓고 싶고 모든 걸 다 내팽개주고 싶고 기운내고 사세요. 기운내고. 어? 기준님 진짜 뭐가 안돼도 안된다라고 생각은 하지 마세요. 어? 기준님은 하나만 바라보고 가도 어?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분이셔. 그 하나가 문제지. 어떤 게 나한테 맞을지가 문제지. 응? 근데 기준님 좀 힘을 내고 사셔. 그래도 토깽이 같은 내 새끼 있잖아. 내 새끼 보고 살아야지. 네?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. 부모들이 내 자식 보고 살잖아. 지금 여기서 기준님이 주저앉아서 모든 걸 다 놔버리면 모든 게 다 망가지고 말아요. 조금만 힘을 좀 내보셔. 안 되셨던 게 아니고
어?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셨던 게 아니고 지금 사회가 그래서 그랬어. 어? 그러니까 올해만 좀 잘 넘기셔. 올해만 잘 넘기고 나면 올해 해봐야 이제 음력 8월 달도 다 갔어. 어? 몇 달 안 남았어. 올해만 잘 참고 넘기시면 좀 괜찮아지시니까 올해만 좀 네. 올해만 좀 잘 참고 넘기셔. 그러고 집안으로 보자 해도 어머님 아직 살아계시죠? 어머님이 좀 혼자 이렇게 중얼중얼 이렇게 하셔? 응? 그냥 좀 뭐 손금 같은 것도 잘 맞으시고 그러세요. 어머님이 딱 저희네 같은 분이세요. 어머님이 참 대단하셔. 어? 연세가 있으신데도 어머님이 참 맑으셔. 근데 그 고집을 누구도 못 꺾어. 그 고집을 고집이 아니 진짜 무슨 저기 응? 냉기 쌩쌩 부는 사람처럼 응? 그러신 분이세요. 하지만 속마음은 누구보다도 여린 분이 어머님이셔. 그리고 어머님이 참 아픈 손가락이라고 여기시는 분이 또 기준님이시고. 아이쿠, 좀 힘을 좀 내셔. 힘을 내서 좀 살으셔. 예? 너무 처져 있으면 운도 안 와요. 엄마는 괜찮으실까요? 엄마야 지금 막 한 대 아프셨던 게 아니잖아요. 골골골골골골 하고 지금까지 오셨잖아. 엄마는 맨날 그렇게 어디가 아프셔. 엄마 걱정하지 마시고 엄마는 괜찮으셔. 엄마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 걱정 먼저 하셔. 본인. 엄마는 이제 만성이 되셔가지고 그거 다 이겨내고 그러고 사실 수가 있어요. 근데 본인은 지금 본인 처지에서 뭐 부모님이니까 엄마 걱정하는 건 좋은데 엄마 걱정보다는 본인 걱정 먼저 하시오. 아셨죠? 본인 마음 먼저 좀 다 잡아 먹으세요. 아셨죠? 네? 본인은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앞뒤 안 보고 열심히 사시는 분이에요. 그 반면에 뭐가 안 도와주고 안 돼서 그렇지. 그러니까 좀 뭔가를 좀 풀어낼 건 풀어내시고 어? 그렇게 사셔야 돼. 지금 기준님 살아온 거 이렇게 뒤돌아보면 내가 바보 같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? 후회 되는 건 많죠. 그죠? 아니 누구든지 후회는 하지. 하지만 기준님은 앞에다 갖다 놔도 못 하셨던 분이 기준님이셔. 그러니까 좀 기운을 차리고 사세요. 아셨죠? 어?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한들 어떻게 한들 이제는 짊어지고 가셔야 되는 업이잖아. 그러니까 좀만 기운을 내서 좀 사세요. 아셨죠? 그러고 기준님 내년에 남자가 들어와요. 네. 남자가 들어오는데 그 남자는 본인한테는 도움이 전혀 안 되시는 분이세요. 아셨죠? 남자가 좀 조심을 좀 하세요. 별로 그냥 제가 이제 장사하는 거에만 오메이고요. 뭐 만날 어떻게 그냥 갑자기 들어오면 갑자기 들어오고 뭐 그런 거보다 우연찮게 만나실 텐데 그분은 연이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좀 조심을 좀 하세요. 아셨죠? 그분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. 올해만 넘어가면 좀 괜찮아지시니까 네 그것만 조금만 조심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아셨죠? 어? 다른 거 뭐 궁금한 거
그냥 힘드니까 원하는 거지. 그 힘든 거 내 마음의 병이에요. 그 마음의 병 내가 고쳐나가는 방법밖에 없어. 아셨죠? 김사님.